메이크업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는 저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는 어떤 메이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밝고 화사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같으세요. 네. 대신에 이제 한복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네. 이제 한복도 요즘에는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요. 일반 옛날에 생각하시는 일반 한복도 있으시고 요즘 조금 약간 변형된 퓨전 한복도 있으신데 퓨전 한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일반적인 그런 전통 한복을 입으실 때 하신 메이크업이라고 뜨는 가정 아래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거요? 그래요? 김영미 멘토의 전통 한복 메이크업 연출. 네. 비비크림 추출하면서 먼저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우더, 블러셔를 활용해 밝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한다. 메이크업이랑은 좀 틀리죠. 섀도우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 다음 아이라인과 펜슬, 아이섀도우로 눈썹을 연출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립글로스를 발라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 메이크업 끝! 이렇게 직접 멘토님한테 조언을 얻어서 제가 해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유필란즈 부님,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메이크업도 받아봤고요. 메이크업 교육도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오늘 이렇게 출장 메이크업 가면 또 새로운 분들도 만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뭐 네일아트샵처럼 틀리게 매주 매 시간마다 다른 손님, 새 손님이세요. 그래서 남자 만나는 것보다 더 설레어서 이분을 어떻게 변신을 시켜줄까, 얼마나 예쁘게 해줄까, 막 그런 게 좀 설레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어요. 모르는 엄마들이잖아요. 모르는 엄마들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서 이렇게 수다 떨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 버려요. 남편이 통해서 오늘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지. 허락을 해주신 오늘 돌잔치신 어머니이시거든요. 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챙겨야죠. 저 오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이제 이 메이크업 일을 하시고 싶은 주부님이세요. 오늘 이제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실 건데 옆에서 하시는 걸 한번 봐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제 수분에 되게 좋다고 수분 공급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헤어로 들어갈게요. 네. 땡기지 않게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게. 네. 저도 민주당에 국가는 되게 싫어.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뻐라. 인형 같다. 거기 앉으세요, 시원한데. 제일 먼저 오셨네. 이렇게 이렇게. 안녕. 많이들 촬영을 하세요. 저희가 막 늦었죠? 서둘러서. 아, 네네네. 네. 아니요. 스냅 사진을 막 찍으려고. 아, 진짜요? 예, 거의 다 했어요. 아까도 저희 네.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옷 입고선 저희가 마무리 봐드릴게요. 옆에서 지금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덕분에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메이크업 받으시는 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근데 지금 일단 뒷모습도 보고 싶고. 출장이 다 끝났고요. 토요일날은 보통 이렇게 마무리는 어떠셨어요? 막 옆에서 서포터를 했는데 멘토님이 원하실 때, 핏 같은 거 원하실 때 중핀을 원하시는지 대핀을 원하시는지 잘 감을 못 잡아서 좀 계속 보시는 거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머리를 이런 얼굴형은 머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앞머리는 어떻게 올리는구나 그런 거 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 손톱 하나를 보시는 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멘토가 걸어온 길. 먼저 문화센터에서 메이크업 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 학원을 통해 헤어스타일링을 배웠다. 실전 경험을 위해 뷰티션,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조 업무를 하다가 방송, 행사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이후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 업체를 카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숍으로 창업 관리했으며 현재는 메이크업 숍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